박형 은민의날 기념식이 2일 오전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내빈,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은민 10여 명에게 영예로운 상장을 수여하며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네, 박형 은민의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7월 3일 박형군수 김성기.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박형군 의회의장 송기구. 우리 어르신이 올해 91세세요. 장학기금으로 개인으로 1000만 원을 내셨어요. 희망이 넘쳐나는 가평읍, 행복이 가득한 가평읍을 만들어 나갑시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명품 가평읍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주민의식을 갖고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와 예술, 체육이 어우러지면 자동으로 관광이 발전을 합니다. 자라섬에도 20억을 들여서 야간 경광을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품 자라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과 지혜를 모아 푸른 희망이 넘치는 가평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일꾼으로서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가평읍 화이팅! 가평 후보